없을 건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빽빽하게 하면 생산률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무조건 많이 하면 좋죠. 무조건 빽빽하면 사실 좋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한 이유는 앞으로 진행될 탈모까지 대비를 해서 우리가 조금 보존을 해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가성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는 모성비라고 해야 될까요? 모발 이식한 거 대비 느껴지는 성과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차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비싼 차를 사면 되죠. 가장 뭐 정말 수십억 원짜리 슈퍼카를 사면은 일반적인 차보다는 되게 좋을 거예요. 근데 다 슈퍼카를 사지 않는 이유는 그거를 사면은 잃는 게 너무 많듯이 우리도 이번 수술을 위해서 모든 걸 올인해도 되면은 있는 가능한 가용한 모발을 다 써도 되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죠. 특히 남성 탈모인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성비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가성비라는 게 돈이 아니라 모발이라는 거. 물론 밀도가 높다고 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뒷머리 모낭이 충분하다면 말이죠. 하지만 저희가 모발이식이나 탈모치료를 하다보면 뒷머리 모낭이 남아돈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모낭 복제가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뒷머리 모낭을 최대한 경제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빡빡하게 심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밀도를 조절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밀도를 높이다 보면 생산율도 약간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경력이 별로 안 된 의사분들이 그럴 수는 있어요. 이렇게 욕심이 나거든요. 아, 진짜 나는 완전 완벽하게 빽빽하게 심어볼 거야 라고 하면서 단위 면적당 밀도를 엄청 극한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또 생산률이 떨어집니다. 추출을 해봤는데 모낭 길이가 뭐 7mm, 7.2mm 이래요. 근데 그런 모낭을 단위 면적당 80개를 넣어버려요. 80모낭을 넣어버리면 서장훈 씨처럼 엄청 키 큰 사람이 좁은 면적에 서 있으면 당연히 공기가 답답하고 막 숨도 안 쉬어지고 하겠죠. 그러면 다 같이 공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경험이 쌓임에 따라서 모낭을 추출해봤는데 모낭이 통통하고 길이가 깁니다. 머리카락 굵기도 굉장히 좋고 이러면 밀도를 그렇게 너무 빽빽하게 주면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머리가 굉장히 가늘고 모낭이 뭐 짧거나 이렇게 이건 많이 넣어도 될 것 같다 하면은 빽빽하게 넣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또 처음에 상담하면서 디자인을 잡고 모낭수를 계산할 때보다 훨씬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양해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서비스로 넣어드린다든지 하겠지만 절개 같은 경우는 그 맞추는 게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절개만 하는 병원은 비절개도 같이 하는 병원이라면 절개 후에 비절개로 좀 더 채취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빽빽하게 심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딱 모낭을 보고 모낭의 캐릭터나 그런 걸 보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